안녕하세요. 사내AI의 사나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이트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아직 사용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비디오 카드 문제로 사용해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별다른 하드웨어 없이 실행해 볼수 있는 사이트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샤커 AI라고 검색하시면 이 상단에 있는 샤커 AI 혹은 이곳에 있는 샤커 AI에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이 샤커 A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시빗 AI에서 보던 화면과 비슷하게 체크포인트도 있고 로라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곳 타입에서 체크포인트나 아니면 인베딩, 로라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샤커 AI는 시빗 AI뿐만 아니고 허깅페이스 등전 세계에서 엄선된 여러 가지 고품질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들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시빗 AI와 달리 NSFW 컨텐츠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 얼마 전에 설명드린 스테이블 디퓨전 3도 있고요. 실사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는 포토그래피,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브랜드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모델과 체크포인트들이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가 게임 디자인 또는 리얼리스틱,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3D 캐릭터 이러한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카테고리를 이곳에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테이블 디퓨전을 로컬에서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모델을 찾아보시는 것보다 이곳에 있는 모델을 참조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캐릭터, 3D 캐릭터를 만들 때도 여기에 이미지 프롬프트 같은 것들도 참조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베이스의 모델로 생성되었는지 스테이블 디퓨전 1.5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라 파일이고요. 이곳에 트리거 워드도 있습니다. 이 로라를 반영을 했을 때 프롬프트에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게 되면 이 로라가 동작하여 이러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여기서 모델을 참조를 해 보시고요. 직접 이미지를 생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간단하게 가입을 하신 다음에요. 여기에 AI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제너레이터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면 토큰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쉐커 AI를 사용하실 때는 무료 플랜이 있습니다. 월 비용이 지불되지 않고요. 하루에 200개씩 토큰이 충전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 아직 시작을 해보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컴퓨터 그래픽 카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스테이블 디퓨전을 시작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쉐이커 AI에서 무료 플랜에 주어진 토큰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왼쪽에 보면은 갤러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입하시고 나면은 개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된 스타일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요. 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뭐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사진을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시게 되면 프롬프트가 뭔지, 뭐 어떤 방식으로 생성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참고해서 이미지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사 모델을 사용해 볼 거고요. 이 이미지를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모델은 XX 믹스9 리얼리스틱 모델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로라 파일을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여 이러한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 사용된 프롬프트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을 참고해서 이미지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Generation Info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 프롬프트는 어떤 걸로 생성을 하였고,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고, 체크포인트는 어떤 거, 로라 파일은 어떤 거, 이미지 사이즈는 어떤 건지 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Send to Canvas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참조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Generation Info를 눌러 보신 다음에 Send to Generator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곳에 프롬프트와 이러한 스타일들이 자동으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델 같은 경우도 이 모델에 맞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또 이곳에 스타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이 설정에 추가로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뭐 챗GPT나 아니면 공개되어 있는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곳에 이미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 사이즈는 1152x2048인데요. 저는 그냥 이러한 세로 이미지로 선택을 해볼 거고요. 이미지 개수는 이곳에서 개수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기본 3:4로 되어 있는데 이 설정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넘버에 따라서 몇 장의 이미지를 생성할지 보여주게 되고요. 우선 한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enerate를 클릭하시게 되면 잠시 후에 이곳에 이 이미지 정보를 이용해서 이미지가 추가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같은 프롬프트로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스타일이 비슷하죠? 요 스웨터를 입고 있는 것부터 귀걸이를 차고 있고 갈색 머리에.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인페인트 작업도 있어야 되고 업스케일링 작업도 있어야 되고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잘라낼 수도 있고 아웃페인팅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인페인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인페인트 하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인페인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세그먼테이션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페인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세그먼트 방식으로 이용해서 헤어, 얼굴, 귀걸이 이런 것들을 각각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그먼트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곳에 올가미 버튼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부위에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눈동자 색깔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이렇게 영역을 좀 크게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셨으면 이곳에 프롬프트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 눈동자를 지금 파란색 눈동자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브라운 아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블루 아이스 이렇게 프롬프트를 블루 아이스로 선택을 하였고요. 여기에 보시는 이 옵션 값들은 이 AI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할지에 대한 옵션 값입니다. 기본값 90%에서 인페인트를 제너레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시면은 인페인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페인트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눈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눈 쪽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본 이미지고요. 파란색 눈동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파란 눈동자로 변경이 되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Send to Canvas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변경된 이미지가 이곳 캔버스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원본 이미지고 이것이 파란 눈동자로 변경된 이미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요. 이 이미지에서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Generate Info로 보내주신 다음에 이 이미지를 다른 스타일로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여기에 커스텀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래 입력창이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이미지를 모델을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3D 모델로 한번 해볼 거고요. 이게 아까 전에 보시면 SDXL 모델로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 3D 모델은 SD1.5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라를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변경할 이러한 스타일에 맞는 로라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타일이 좋을까요?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이러한 로라 파일을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D1.5 버전이고요. 체크포인트가 SD1.5, 로라 파일도 SD1.5 버전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 이미지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픽스드로 자동 선택이 되어 있고요. 시드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텝은 기본으로 선택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별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갖고 계신 이미지를 참조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스타일의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이곳에 업로드해서 그 이미지를 참조하게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dd Once에 여기에 선택해 보시면 얼굴을 수정을 한다든가 손을 수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러한 체크포인트와 로라를 사용해서 이 이미지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e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변경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스타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SD1.5 버전을
사용해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괜찮은 것 같고요. 로라도 SD1.5 버전의 로라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스타일의 로라를 선택을 해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쉐이커 AI를 활용해 보시면 어떤 로라를 사용했을 때 어떤 스타일을 생성을 할 수 있을지 약간 참고를 해서 그 필요하신 로라를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리무브 백그라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배경을 한번 제거를 해볼 건데요. 선택된 상태에서 리무브 백그라운드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배경이 제거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경이 제거되게 되면은 이 이미지를 다른 영상 위에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추가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배경을 제거하는 것도 클릭 몇 번만으로 배경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아웃페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선택된 상태에서 아웃페인팅이 있습니다. 여기에 좌우로 얼마나 늘릴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조금 늘려보고요. 위쪽으로도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늘려서 그만큼의 아웃페인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곳에서 직접 사이즈를 선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좌우로 아웃페인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페인팅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아웃페인팅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원본 이미지가 있었는데 아웃페인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이곳의 위쪽에도 아웃페인팅이 완료되고 오른쪽으로도 아웃페인팅이 되면서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이번에는 이 손이 좀 마음에 안 들죠? 이 손 부분을 그냥 잘라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크롭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간편하게 줄여가면서 이미지를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 부분이 잘리겠죠? 이 상태에서 바깥쪽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알아서 이렇게 크롭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인페인트, 아웃페인트 이런 것들을 해보았는데요. 여기 리무버 버튼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용한데요. 이번에는 이 이미지에서 귀걸이를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리무버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리무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네모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올가미 버튼이 있어서 이미지를 확대를 하신 상태에서 이 귀걸이 부분을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가미 버튼으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 리무브 버튼이 있습니다. 리무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AI가 저 부분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귀걸이가 삭제되는데 아직 추가로 더 삭제가 필요하죠? 다시 한번 올가미 버튼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리무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아주 손쉽게 귀걸이가 제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리무브 도구 같은 경우는 따로 토큰이 소모되지 않으니까요. 정말 편리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합성 기능도 있는데요. 이러한 사진에 이러한 안개 모양을 합성을 해서 안개 드레스가 생성된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배경 제거된 안개 사진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퀄리지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안개 배경 제거된 안개 이미지에 합성을 하셔서 한 개 이미지로 안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의 사용법은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배경 제거한 이미지가 있었죠. 이 이미지에 배경을 제거를 하고 이 이미지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퀄리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디폴트 STXL 버전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한 개만 생성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제너레이트를 눌러보시면 선택한 두 개의 이미지가 합성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 이미지의 STXL 모델로 약간 스타일이 변경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합성도 가능합니다. 대신 이것을 합성하실 때 베이스 모델이랑 로라 같은 것을 원하시는 스타일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성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퀄리지 기능도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업스케일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러한 주름 같은 거나 이러한 소재 느낌이 약간 밋밋하죠. 그리고 여기에 머리카락이라든가 입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업스케일링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업스케일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제너레이트 버튼이 있는데요.
두배정도의사이즈로업스케일링을할거고요여기에어떤스타일로업스케일링을할지설정을할수가있습니다자두배이미지로업스케일링을진행해보겠습니다잠시기다려보시면업스케일링이완료가될거고요업스케일링이완료가되었습니다자이것이원본이미지고요자여기질감을한번보실까요소재질감이확실히살아난걸볼수있습니다그리고머리카락부분도밋밋했던부분이이렇게잘살아났습니다실제사진처럼잘살아났고요그리고눈을한번보실까요눈을좀확대를해보시면눈도정말자연스럽게생성이된걸볼수있습니다머리카락부분도자연스럽고요입술부분도질감이잘살아났습니다피부톤도실제사진처럼이렇게세세하게표현이되었습니다그리고이아래쪽에보시면스웨터가있는데요스웨터가정말밋밋했죠하지만업스케일링을하면서실제스웨터느낌으로약간거친느낌의이러한업스케일링을해주었습니다이것이비포고요애프터입니다실제사람처럼되었죠이것은약간 AI 느낌이난다고치면은업스케일링을하면서정말자연스럽게실제사진처럼생성을해주었습니다자이렇게업스케일링까지완료가되었고요이업스케일링된이미지를사용하기위해서는샌드투캔버스로이동을하시고나가주시게되면이렇게업스케일링된이미지를볼수있습니다이원본이미지에서사이즈업이이렇게두배의가로세로두배씩늘어난걸볼수있습니다자이렇게스테이블디퓨전에서사용할수있는인페인트아웃페인트리무브백그라운드업스케일링이런것들을사용해봤고요스타일도체크포인트로라에따라서변경을해줄수가있고요자이렇게업스케일링도해보았는데요이렇게본인이사용하시는캔버스가이렇게무한히확장이가능합니다그래서본인캔버스를계속사용을하실수가있고요필요없는사진들은삭제도가능하고만약에생성했던이미지를캔버스에불러오고싶으시면여기에히스토리가있습니다여기에방금생성한순서대로이렇게이미지들이있으니까요여기에만약에필요하신이미지가있다하시면은이렇게선택을하셔서샌드투캔버스로불러올수가있습니다실제스테이블디퓨전에서사용하는그러한체크포인트와로라를이용하고스테이블디퓨전의기능들을사용해볼수가있습니다여러가지모델을사용해서이미지를생성해봤는데요스테이블디퓨전을사용하시는분들은여기에정말다양한모델들이있습니다이렇게 IP 캐릭터를이용해서캐릭터를생성해보실수도있고빌딩에이러한건물디자인도해보실수있고프로덕트부분에서광고에사용하실이러한체크포인트나로라를사용해서광고디자인을해보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여기에체크포인트에들어오셔서다운로드해보실수도있고요만약에이쉐이커 AI 에서생성한이미지를상업적으로사용하시기위해서는이멤버십에가입하셔서사용을해보시면될것같습니다이렇게회원에가입하게되시면은상업적으로만사용할수있는모델들을이러한왕관표시같은거멤버십온리라는모델들이있습니다이러한멤버십마크가있는체크포인트들이있는데요이러한모델들을상업적으로사용하시기위해서는이멤버십가입을하신후에상업적으로사용을하시기바랍니다그외에다른모델들같은경우는직접이곳에서마음에드시는모델들을다운로드해보시고사용해보시면될것같습니다이렇게한가지사이트를추천을드렸는데요이사이트에서는 CBDA 와다르게 NSFW 콘텐츠는포함되어있지않고요전세계에서엄선된스테이블디퓨전모델들과로라이런것들을모아둔커뮤니티입니다그래서초상화나애니메이션건축일러스트레이션그리고제품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될수있는모델들을카테고리별로나눠져있습니다그리고스테이블디퓨전을아직사용해보지못하신분들같은경우는 AI 제너레이터를통해서하루에200개의토큰을이용해체험을해보실수도있고요만약에이것이마음에드신다면멤버십가입을이용해서상업적으로얼마든지이용이가능합니다그럼오늘추천드린사이트는여기까지고요이영상이도움이되셨다면구독과좋아요알림설정부탁드립니다그럼다음에도유용한정보가있으면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